자, 노래 괜찮죠? 자, 예, 홍시라는 가수입니다. 홍시라는 가수인데요. 노래를 이번에 잘 만난 것 같습니다. 정통 트롯으로 돼 있죠? 자, 이 익산역이라고 하면은 예전에는 익산역, 어떤 분들은 익산역, 익산역, 전라도 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쪽에 연고가 크게 없으시거나 갈 일이 별로 없는 사람은 익산역이 도대체 어디야? 이럴 수도 있어. 예전에 익산역이 무슨 역이었냐? 이리역이었어요. 이리역. 이리역. 이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리 시가 있었고 익산군이 있었는데 이게 시하고 농촌 군하고 군단이하고 예전에 이렇게 통합된 데들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익산하고 이리가 합쳐져서 익산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리역. 그래서 이리역이라고 하면은 이리 가도 이리, 저리 가도 이리. 그죠? 교통의 사통 팔달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호남선, 전라선만 지나다닌 게 아니라 요즘에는 장항선까지 지나다녀요. 장항선의 종점이 익산역이에요. 네. 그래서 장항선이 이제 뭐 용산에서 출발해서 구불구불구불 갔다가 천안에서 충청남도 쪽으로 휙 돌아서 군산학원 뜰을 넘어서 익산역이 지금은 종착역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리 가도 이리 가도 이리, 저리 가도 이리. 그래서 이리역, 익산역이 이렇게 사통. 그곳에 가면 볼 수 있다기에 만날 수 있다기에 두 번 생각지 않고 호남성 전라성 익산역 가면 잡표 한 장 손에 쥐고 무조건 KTX에 몸을 싣고 그 사람 만나러 내가 갑니다. 바람이 불면 시계탑 광장에서 우산을 들고 날 기다려줘요. 마른은 어느새 시계탑 광장인데 가는 내내 줄기만 속절 없이 왜 이리 더 쏟아지는가. 네, 이번엔 종점이 이리저리 갚아서 좋아요. 다시 갑니다. 시작. 그곳에 가면 볼 수 있다기에 만날 수 있다기에 두번 생각지 않고 호남성 전라성 익산역 가는 잡표 한 장 손에 쥐고 무조건 KTX에 몸을 싣고 그 사람 만나러 내가 갑니다. 바람이 불면 시계탑 광장 앞에서 우산을 들고 날 기다려줘요. 시계탑 동작인데 가는 내내 빗줄기만 속절없이 왜 이리 더 쏟아